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애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차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잘못하고 속는다. 조심해야 된다.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또 남북정상회담 후, 미북정상회담 전. 근데 미북정상회담 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역시 핵 공갈 사기범 쏘갔다.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이거 도대체. 앞으로. 계속 그냥 문재인 정부 하듯이 적적 무장해제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 개념에 의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교류 협력을 할 거냐? 대북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면서 북한에 뭔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달난 것 같은 이런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이 대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서 친미화 하려는 정책이 깔려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중국 봉쇄망을 완성시킨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고요. 또뭐 북핵 아젠다를 미국은 그 트럼프 정부가 선점을 해서 협상파를 파괴하고 강경파를 그 상대방의 강경파 자리를 강요하고 뭐뭐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군사 옵션에 대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분산시켜가지고, 그, 맹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그, 쏘았다. 악마에게 영혼이 팔렸다. 또 뭐, 평화 사기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북한에 계속 그걸 믿고, 그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런 순진한 분도 있고, 굉장히 지금 백가쟁명이 국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도 얘기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지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한 이후에도 또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이 천명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천명했는데 핵을 포기를 합니까? 북한이 스스로 폐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고 누구고 북한 핵 폐기, 북한 비핵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회담 두 번이나 했지만은. 근데 북한 헌법에까지 명시해야지, 핵 보유국. 그 다음에 그저께 노동신문도 사설에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마치 핵을 없앨 것처럼 연막을 치면서 종전선언을 빨리 안 한다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우리가 성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은
승리를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유념해서 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였습니다. 7월 9일 날 트위터에 둘 다 트위터에 한 그러니까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차 평양을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그냥 언론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민주당 자기 소속 공화당까지 그냥 엄청 비판이 많았어요. 백악관 내에서도 부글부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런 소독도 시도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능멸했다는 거죠. 그때 트위터에 올린 글이 김정은은 우리가 서명한 계약과 특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사협정을 체결했지 않느냐. 김정은하고 내하고. 그게 신사는 악수 이게 하나 시일이거든. 시. 그러니까 상징인데 이걸 어기면 서양 문화에서는 그냥 무지무지한 보복이 해도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합의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세세하게 하나도 악수하는 악수만 해도 그게 글을 안 남기고 악수만 해도 우리는 통한다 이게 이 문화가. 근데 그걸 어긴다 그 신사협정을. 근데 신사가 아니다 이래야 앞으로 신사 대우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보복을 해도 말 못하게 되겠지. 그러한 복선을 깔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월 12일 날 김정은 친서를 공부해 버렸어요. 폼페이오 갔다 가지고 계속 이게 비판 여론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멋진 편지다 아주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어요. 근데 김정은 편지에 있는 거는 아무런 내용이 비핵화 말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각각 아침을 다 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어로 flattering letter. 그러니까 아첨 편지라 아첨 편지. 그러니까 뭐냐면 각하라는 말이 예? 각하라는 말이 여섯 번 넣어요. 여섯 번. 그 편지 아주 그 짧은 그 편지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아주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 해라 이야기거든요. 신사협정 내가 믿겠다 계속 또 믿겠다는 거야.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큰 진전. 아니 실제로 드러난 진전된 건 하나도 없거든. 풍계리 핵실험장 그 이미 용도 폐기된 핵실험장 그 폭파 쇼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와 직접 관련된 그런데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폼페오도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요구한 것이 자기 스스로 밝힌 게 짚을 걸 다 짚었다. 추상적 합의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짚을 걸 다 짚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폼페오가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5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데 그게 완전 통제구역에 15,000명이 있어. 완전 통제구역. 이걸 미국, 일본, 유럽 쪽으로 핵 폐기 전에 이민시키라. 보내라. 해방시키라. 그 다음 기타 핵민화구역 수용 인원에게.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 제한 게 25만 명에서 15,000명 빼면 뭐 23만 5,000명입니까? 그게 가구당 1만 불의 정착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제 추정인데요. 핵을 언제까지 핵 리스트도 안 주고 시한도 안 밝히는데 어차피 핵을 폐기하려면 제한된 인원 가지고 북한 전역을
사찰하고 검증할 수 없다. 그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가지고 미군이 그걸 핵폐기, 핵폐기를 위한 사찰과 검증과 제거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북한은 수용할 경우에 이 모든 요구 조건을 수행할 경우에 확실히 도와주겠다. 베트남 식으로 번역시키겠다. 대한민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잘 살게 만들겠다. 그리고 물론 김정은 목숨도 살려준다.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대신에 중국에 벗어나라.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해라. 뭐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어디까지 추정인데요.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데 굉장히 기로했었는데 뭐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뭐 여러 정치적인 뭐 이벤트가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은 북한 핵을 쏘갔다 할 경우는 북한이 쏘겜수에 현재까지 놀아앉았다는 게 발명되는 순간에 중대한 결심을 할 겁니다. 물론 버전 2.0, 현재 대북제재가 버전 1.0이라면 더 배 이상 강화된 대북제재, 뭐 경제제재, 세칸드를 보이콧, 뭐 해상봉쇄, 그게 정보유입 대책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압박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또 거짓말로 속일 경우에 예방타격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방타격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적인 수단은 이미 완비되어 있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피해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미국의 예방타격에 당하고 난 다음에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김정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대북 무장해제, 그 핵무장한 적을 앞에 두고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국방정책은 중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와 억지력을 더욱 완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북핵 제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레짐 체인지가 북핵 제거의 축갱입니다. 감사합니다.